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전북 진안 마이산에 있는 천지탑에 들렸습니다. 천지탑은 언수사에 거처하면서 수련의 하나로 탑을 쌓았던 이갑용 처사가 마지막으로 3년 연에 걸쳐 쌓은 축지법의 결판입니다. 높이가 무려 13m가 됩니다. 사다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산 들어가면은 안마이봉에 이렇게 능소화 나무가 있습니다. 능소화 나무는 능쿨 나무입니다. 직접 옆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그 수령은 보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령이 한 40년 정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안마이봉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능쿨나무가 안마이봉을 휘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20에서 30m 정도 휘감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능쿨나무는 아주 등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능쿨나무 중에 하나 담쟁이 능쿨나무도 안마이봉을 휘감고 있습니다. 능소화나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 이 담쟁이 능쿨나무는 우리 시골에 가면 돌담 내 날 볼 수 있는 바로 그 능쿨나무입니다. 여기 안마이봉을 휘감고 있습니다. 거의 능소화나무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의 바른 지휘자 이가병 처사가 직접 팠던 우물 용궁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천지탑을 마지막으로 쌓은 기념 식수로 줄사철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1910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용궁 옆에 줄사철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저 나무가 바로 줄사철나무입니다. 이젠 순마이봉 앞에 있는 청실 배나무를 보겠습니다. 뭐 배나무가 특이하냐? 특이합니다. 청실 배나무는 언수사 바로 앞에 있으며 수령이 무려 65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멸하기 전에 오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끝내고 나오면서 언수사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한 그릇 하고 바로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기념식수로 심은 것이 바로 청실 배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우물에 물이 너무나 하얗고 뽀얘서 사찰의 이름도 언수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는 전북 진안 마이산에 있는 천지탑과 그리고 신비스럽고 희귀한 나무들을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